네, 도로 위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이 경찰에게 딱 걸린 상황입니다. 경찰은 차량을 갓길로 멈춰 세운 뒤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. 그런데 여경이 면허증을 요구했는데 운전자가 불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당시 상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. You're going 57 and a 35, sir. You have your driver's license, proof of insurance. Why are you getting out of the car, sir? I don't need my driver's license. Have a seat. I'm not sitting. I'm not sitting! Back off! Back off! I'm not sitting! Vehicle. Put your hands on the vehicle now! Oh. 경찰의 명령을 거부하던 운전자,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는데요. 두 사람의 대치가 계속되자 갑자기 시민 한 명이 달려와서 운전자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. 하지만 운전자가 계속 온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이번엔 다른 시민들까지 우르르 합세해서 힘을 보탭니다. 네,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도 운전자를 붙잡은 채 여성에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며 단호하게 경고했다는데요. 결국 해당 운전자는 체포에 불응했고 경찰관의 폭행한 혐의까지 덧붙여져 체포된 상태입니다. 이 남성 과속 딱지 하나 피해보려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.